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북해도, 북가이도 여행을 계획 중인 지인과의 문자가 포착된 그때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오염수 결의안을 통과시키던 때여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인과의 대화 중에 한국인들 많이 없이 편하게 골프 칠 수 있는 장소도 섭외하는 듯한 내용이 포착됐는데 거기서는 일본산 해산물 안 드실지 궁금하다라는 여당의 비판이 강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허덕. 동아일보 1면 기사 함께 보시죠. 허덕. 가계대출자 175만 명 시대인데 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에 뒤쳐졌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거죠. 전체 대출자 1977만 명의 8.9%, 소득 70% 이상, 상환은 300만 명. 연체율도 늘고 있습니다. 금융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계 경기가 휘청휘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마다 돈 벌어서 빚 갚기에 허덕이는 가계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충돌. 한국일보 5면이 상세히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횟집 수조물 마시며 믿어달란 여당. IAEA 보고서 코앞에 IAEA도 해체하자라는 주장도 듣고 있는 야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의 대충돌입니다. 주말에 민주당이 대규모 방류 저지 전국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안전한 수산물을 먹어달라라며 현장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여야의 현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존재. 한겨레신문이 오늘 3면을 쓰고 있습니다. 남북대화 대신에 대북 압박의 주력, 통일부 존재 이유 뒤집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지원부였다라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그늘. 조선일보 1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민정책의 그늘 프랑스를 덮치다. 프랑스 경찰이 알제리계 17세 소년을 숨지게 해서 프랑스 전역에서 폭력 집회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외받던 이민자들이 분노를 쏟아낸 겁니다. 방어와 약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의 뒷그늘. 우리도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 있을지 모를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